어드미션에 early decision, early action 그리고 early evaluation 이런 세 가지들은요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말 그대로 early입니다. 먼저 보통 레귤러 입시보다 원서보다 먼저 원서를 넣고 먼저 심사를 받고 결정도 먼저 받습니다. 먼저 다 움직였기 때문에 자리가 없지 않습니다. 늦게 했다고 또 웨이팅 리스트도 없어요. 그런데 이렇게 좋기만 할까? 뭔가 있겠죠? 네, 반드시 있죠. 먼저 정하고 기회가 없어요. 떨어지면 재수를 해야 하거나 그 학교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. 그리고 학교에 한 곳만 원서를 내고 다른 학교에 넣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. 또 결과가 나오고 나면 다른 곳에 이미 원서를 다시 넣기에는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학교가 아니면 나는 안 가겠다. 아니면 나는 굉장히 자신이 있다. 이 학교에서 난 분명히 받을 거다.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생각을 신중히 해봐야 한다라는 게 early에 대한 약간의 side effect가 되겠죠. 그 다음 defer admission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입학을 늦추는 건데요. 올해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. 학교들이 문을 늦게 열고 또 학교들이 학생들을 입학을 acceptance를 주고 난 다음에 이번에 COVID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선택을 주겠다. 그래서 MIT 같은 경우는 많게는요. 길게는 2년까지 유예를 줬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학교에서도 생기고 또는 요즘 추세가 학생들이 학교를 갈 곳을 정해놓고 1년 정도 gap year이라는 걸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태까지 학교를 다녔으니 대학에 가기 전에 뭐 세계여행을 한다거나 또 나는 경력을 쌓겠다거나 이래서 그동안의 시간을 활용을 하는 거죠. 그거는 학교에 원서를 넣을 때 선택을 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. 또 아니면 학교에서 올해 너무 사람이 많은데 이 학생이 너무 좋다 보니 자 그러면 너는 내년에 올래? 라고 선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defer admission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